자, 이겁니다. 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남편 아무래도 뭐 고기도 많이 먹고 술, 회식 어쩔 수 없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네. 분들께 추천을 아 나오시는 분이요. 네. 오라가라해서 죄송합니다. 자, 아 네. 자 지금 저기 있는 우리 남편, 남편을 위해서 제가 권하고 싶은 기름은 바로 참기름. 참기름입니다. 예. 흔히들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그러니까 지방을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지방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포화 지방산이 많은 고체 지방을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거든요. 즉 동물성과 고체 지방인 것만을 피하면 피하면 콜레스테롤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기름을 드시면 콜레스테롤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권하고 싶고요. 특히 참기름은 비정제유기 때문에요. 적은 양밖에 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일반적으로 높은 분들이 비만이 많기 때문에 적은 양만 먹어도 충분하게 만족도를 느낄 수가 있는 향과 맛이 강한 그러면서 식물성인 참기름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 교수님은요? 아니, 저도 비슷하게 들기름 권유하고 싶습니다. 역시 이제 교수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콜레스테롤이 또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이제 HDL이라 해서 고밀도 콜레스테롤이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중성지방이나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속하는데요. 이런 이제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무려 60%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들기름을 섭취할 경우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중성지방은 낮아지고요.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에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죄송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들기름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나물 요리에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또 나물은 대표적으로 파이토스테롤이라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랑 반대되는 그런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 파이토스테롤은 대변으로 통해서 몸에 있는 이제 콜레스테롤을 대변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물 요리에 이제 이런 들기름과 함께 드신다면 굉장히 콜레스테롤에 좋은 식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숟가락으로 이렇게 아침마다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게 좋아요? 저희가 이제 한 끼에 작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티스푼입니다. 작은 걸로. KBS